사람이 부유해지고 그다음에 정신이 뒷받침해주면 그다음에 남은 것은 즐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지되었을 때 굉장히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고 봅니다. 그 부라는 것이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그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됐는데 그다음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물질은 절대 많은 것을 충족시켜 줄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왕 사람이 한번 나서 사는 건데 좀 훌륭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왕 이 나라가 있으면은 훌륭해진 나라가 될수 있어요. 훌륭해진 그 훌륭함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국민들을 독려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는 없다. 나라가 바꾸는데 기여를 할수 있다.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서울 인근에 계시면 10월 25일 날 자유를 향한 행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내가 힘은 더할수 있잖아. 나라가 잘 되는데 저 나갈 겁니다. 광화문 교부 앞에서 출발할 거고 그때 높이 깃대를 달 겁니다. 공병호 TV라고 오셔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인터뷰도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해져야지 이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30대, 40대 어머니들 계시면은 내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자식을 가장 반듯하게 잘 키워내야겠다. 가장 잘 키워내는데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직업인이 계시면 내가 딴 거는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진짜 한번 정상에까지 가야겠다. 가장 잘해야겠다. 오늘 내 가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선사해야겠다. 이런 것 자체가 생활 속에 실천하는 훌륭함을 향한 전진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공짜 바라지 말고, 남 헐뜯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남 이용하지 말고, 반듯한 길에서 훌륭함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고, 훌륭한 민족이 되는 거고, 훌륭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듭니까?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17일, 18일 날 제가 LA에서 가든 슈트라는 아마 한인타운에 굉장히 가까운 호텔에서 저녁에 7시에 2시간 정도 강의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좌는 성경적 경영과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이라는 성서 속에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현장 사역에 성공할 것인가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현재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진단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나를 다루고 그다음 이제 18일 날 저녁 7시부터는 성경적 리더십과 한국의 미래, 첫날은 진단, 그다음에 둘째 날은 전망과 미래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LA 이런 데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미주 한인 기독 실업회에서 주최하니까 전화하셔서 사전 예약하시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다 무료라고 하니까 좌석이 제한돼 있으니까 한 180석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연락하셔서 사전 예약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그래도 우리 좋은 시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저녁에 이제 잠시 약속 전에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흥이 돋은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호텔에서 실시간 서비스를 스트리밍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분들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직접 저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저 수준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죠. 오늘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막 나이가 많이 드신 아주 잘 차려입으신 어른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식사를 하시다가 저를 알아보고 그냥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 방송은 매일 아침마다 맨 처음 하는 일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젊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곧 영어 방송을 펴낼 거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젊은 분들이 저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면 반듯한 생각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면은 곧 이제 영어판 공병호 TV가 나올 거니까 그거는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 소개하면은 이제 한국어가 좀 더디신 분들은 그걸 들으면 아,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 자체가 그야말로 뭡니까? 100% 순도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게 가게끔 반듯함, 올바름, 정직함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향해서 줄다람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은 젊은 분들이 우리는 못 느꼈지만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깨우쳤지만 그런 것을 20대, 30대부터 그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세상에 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성공 안 하겠냐 이야기죠. 이런 거를 젊은 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야기죠. 정말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시고 훌륭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그런 삶을 향한 그런 전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나날이 될 겁니다. 제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70, 80, 90, 100살 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짐을, 그래서 제가 가고 나면 아, 그 양반 덕택에 참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생을 앞으로도 계속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